대전에 사는 35살 유창입니다. 제가 이거 신청할 때 되게 좀 많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요 계단 있는 데서 전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안 믿는데 시커먼 게 이렇게 하고서 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선 막 욕했어요. 아 이제 이런 것도 보이나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 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심해진 거예요. 점점. 너무 심해져. 그러니까 이 집에 와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쭈쭈쭈쭈 그러다가 이렇게 확 심해지고 애들이 이렇게 숨어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거 욕해요. 욕하는 거 이렇게 참고 깜짝 놀래키지 마! 이렇게 너무 깜짝깜짝 그게 가만히 있다가도 놀래고 오후 5시, 6시 이때쯤 되면 못 먹으면 불안해서 왔다 갔다 소주 먹고 맥주 먹고 근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애들 챙겨주고 다 끝내고서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챙겨주다가 먹다가 매일 너무 신랑이 잘못해서 내가 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술 먹어요. 이거면 그냥 정신과 가가지고 조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집에 와서 그런 이렇게 막 이상한 거를 느꼈어요. 제가 표현은 안 몸으로 이렇게 쑥 막 이런 거를 느껴가지고 이게 뭐지? 제가 텔레비에서 본 것처럼 막 뭐가 이렇게 쑥 들어온 것처럼. 근데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갈게요. 많이 불안해 지금? 응? 왜 불안한데?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까? 여기 이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엄마? 1년? 1년? 네. 그때 아이를 가지고 왔어? 안 그러면 아이를 놓고 바로 넘어왔어? 아이 낳고 왔어. 놓고 100일 안 돼가지고 왔지? 1년이 안 돼서 왔죠? 네. 맞죠? 들어오니까 동토가 너무 심해.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 전조증상은 조금 있었어. 몸이 아프거나 느낌으로, 예감으로. 우리가 터질 것 같고. 맞잖아. 어깨는 아파 죽겠고. 팔다리는 끊어질 것 같고. 몸이 후두후두 떨리고, 그러지. 누가 저래 술을 먹는데? 유정씨가 그래 술을 먹어요? 응? 술 없이 안 되겠어? 뭐가 이렇게 자꾸 한 번씩 선뜻선뜻 보이는데? 눈에 자꾸 보이지. 안 보려고 먹는 거다, 내가 보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 맞잖아. 남자가 한 번씩 여기 집에 저 끝으로 한 번씩 보여줘. 지금 냉장고 옆으로. 그죠? 송씨 가정은 내력으로 술 없이 못 산다. 술, 여자, 노름, 도박, 한 명에 한 방에 꽃 핀다. 응? 너가 아니더라도 대주가, 우리 대주가, 나 오늘 처음 봤죠? 대주가 뭔지 모르게 한 방에 노름 아니면 주식, 도박, 돈 안 준다, 니한테. 너는 못 믿겠다. 왜? 돈 주면 니가 뭐 하노? 술 먹잖아. 아들 보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니가 살고 싶은 거가 본인이 살고 싶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신청한 거가. 두 가지 중에서 뭔데? 아이들 때문이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가. 그래 맞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사하기 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조상의 가물로 인해서 송씨 가정의 유씨 명당으로 어느 시기 때부터 큰아이를 놓고 큰아이가 3살 이후부터 조금 조금씩 그 기운은 들어왔어. 조상의 가물들은 있었어. 유청씨의 사주가 뭐 우리 같은 무당한 해라는 사주는 아니지만 유씨 가정에 많이 빌던 할머니가 계셔. 이 내력 쪽으로 우리 같은 무당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빌던 가정에 이런 자손이 나다 보니까 혈기를 이렇게 열고 태어났단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 송씨 가정에 하도 명 없는 이 가정이 송씨 가정의 남자 자손들이 누가 그렇게 딱히 명 길고 제대로 사는 남자들이 누가 있노? 대주님 맞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주상 타고나온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다 못 산다. 돈에도 포부지고 직장에도 포부지고 여자에도 포부지고 가정에도 포부진다. 그렇다 보니까 대주는 맨날 억울하다. 대주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너가 지금 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유씨 유청씨가 몸으로 아프지만 저 사람 소록으로 다 골았다. 이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다 한번 나가면 그래도 새끼 때문에 들어온다. 돈 아이면 술 아이면은 싸울 일이 여기 이 집에 뭐 있노? 아이가? 술 한번 먹으면 내 정신 넘주고 남정신으로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송씨 가정에 청춘의 일찍이 아버지 형제자 중에 일찍이 가신 분이 계셔. 술을 많이 좋아하던 분이 계신다고. 그 삼촌자하고 우리 대주님 물어보자. 그 친구 중에 친구가 되었던 지인 중에 본인도 생각을 하세요. 본인 중에서도 괜찮으니까. 누가 이렇게 친구나 지인 중에 일찍이 사고로 죽었던가 자살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초등학교 친구. 친구 자살했어? 네. 그래 그 친구가 너한테 와 있잖아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원앙이다. 너 아이들 둘이 사이에서 들어서서 왜 너는 내 거니까. 술 한잔 먹자. 왜 걔네들 술에 미쳤었거든. 만났다 하면 술 아니었나? 만났다 하면 술이고 만났다 하면은 연애 이야기고 만났다 하면 돈 이야기고 우리 그랬다 아이가. 그래서 여기서 원앙으로 내가 사랑한다 하고 너한테 와 있다 보니까 매일 술에 매일 돈에 꼽히고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만큼 1%라도 관심 있나? 너 미안해. 그럼 미안하지 내 정신이 들어오면. 내 정신이 그때는 들어올 때뿐이야. 한 5% 정도? 100%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동토.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가면 삼신의 부정이 제일 많이 꼈다, 아빠. 아이를 놓고 낳거나 안 그러면 가졌을 때 뭔가 이동을 하면 안 돼요. 100일이 지나거나 삼신이 한참 여기에서 많이 보호하고 있는 가중에서 이사를 하거나 옮겼단 말이야, 터를. 그래서 이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 더 많이 부인이, 우리 부인이 더 많이 술을 먹게 되고, 미치게 되고, 내 마음, 내 정신 넘주고, 남정신으로 있는 형국이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더 술도 많이 찾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는 내 친구, 남자친구, 그래서 조상들 앞세워서 뒤에 숨어서 다 조종하는 격이라고. 근데 본인이 알았을 건데 왜 이 친구가 왔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잖아. 느꼈잖아. 느낌으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 같이 있을 때 남편한테 되게 한 번씩 화를 내거나 눈이 확 돌 거야.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고. 자반 먹을 듯이. 니 죽고 내 죽고 여기선 칼만 안 들었지 진짜 서로 죽일 듯이 얘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그렇게 이 친구를 풀면서 아버지 형제자 풀면서 본인 유씨 가정에도 여자 혼신 여혼신 수살에 갔는지 어쨌는지 맨날 춥다 이렇게 환기가 들고 손이 축축하고 온몸이 물에 축축 젖은 것처럼 그렇다고 손 안 찼나? 손 한번 만져볼까요? 왜? 딱걸리는 싫나? 왜? 손 한번 만져보자. 괜찮아. 손 펴봐.
죽으려고 시도도 많이 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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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자살로 갔잖아. 짜증나. 어, 그래, 짜증나. 어, 하는 대로 해. 괜찮아. 어. 그래, 친구야. 오늘 창의를 그래 내가 한번 데리고 갈라 했는데. 어? 나도 살아생전에 그래 사랑 한번 다 못 풀어보고 인간에도 퍼부지고 돈으로도 퍼부지고 어? 걔도 알아주는 게 창의밖에 없어서 여기 왔는데 어? 나를 볼까? 내 눈을 좀 볼까? 오늘 이렇게 집안에 있는 거는 기운을 물려내고 친구는 친구대로 분리 작업을 해야 돼요. 본인하고. 어, 그래야지 유정 씨가 살 수 있고 아이들하고 행복을 살 수 있어. 어? 그래서 잘 분리하고 이거 잘 물려내고 나면 괜찮으니까 어, 지금부터 집안 좀 둘러보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네. 여기가 안방인 거예요? 본인들이 어, 부부간이 사는 자는 바? 지금 애들 거기 애들이 자고 있어요. 애들만 자고? 네. 어. 왜? 어? 애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 아이가. 아, 맞아. 그래. 여기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다, 본인이. 우리 입장 씨가. 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술도 있고 너도 쳐다볼 수 있고. 어? 아이들만 있나? 아이들 때문에 너가 왔다 갔다 왕래하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잖아. 어, 여기 내 공간 아니가. 맞잖아. 어. 그렇다 보니까 지그시 그 아까 여기서 보인다는 남자 있죠? 네. 남자. 어, 친구. 어, 친구가 여기서 지그시 이렇게 너를 쳐다본다. 난 냉정해. 어. 그래, 요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네. 술. 응? 애들 다 내려보내고 여기서 한 번씩 숨어있으니까 좋으나? 어?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 어? 정신아 봐봐봐. 어? 유산은 여기 있어? 나봐. 이야기를 해. 유산은 여기 있냐고. 어? 유산 안 하기. 어? 여기 와가지고 매일 여기서 논다. 어? 아, 이 내 자리 있잖아. 어? 난 공주인데 뭐. 맞지? 응? 맞지? 응? 아, 그래. 나는 공주야. 아. 아이 건들면 안 돼. 이거 한 번씩 얘기 계속 꼬집고 할래? 어? 응? 엄마 몸도 다 꼬집어 놓고, 멍들게 하고, 간지러 놓고, 응? 좋다가도 꼬집고, 좋다가도 넘나 보면서 꼬집고, 그렇게 할 거야? 누군데? 하지 마 하는 게 너건 누군데? 해도 안 된다. 응? 하면 어떡할 건데?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면 어떡할 건데? 안 된다. 뭐가 안 되는데? 응? 뭐가 안 되는 건데?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나갈 거잖아. 그럼 내가 나가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응? 못 나가게 할 것 같아. 오늘 오지도 않았다. 어? 들키니까 이제 신경질 나나. 어?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으면 네가 오늘 들키겠나? 나한테. 어? 안 들켰어야지. 그자? 어? 너도 그래 억울하다. 한진다. 어? 너도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겠나? 어? 같이 지냈고 같이 놀던 그 세월. 어? 너는 이렇게 한 가정 이루면서 사는 게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어? 그래도 네가 내 마음 알아줬고 어? 그래도 네가 내 아픈데 제일 많이 만져줬었고 근데 이제 유청이가 아파. 그러니까 오늘은 잠시 잠깐 나중에 어? 선생님 따로 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나오자. 알았지? 응? 약속하자. 꼭 해줄게. 20살 때쯤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거 다 이제 치르고 난 후인 거예요.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그냥 조금 생각으로는 아, 얘도 나한테 와 있나 막 그 정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아이를 가지면서 이 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동토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삼신의 부정까지 같이 겹친데 겹친 격이라 그 상태에서 도상과 그러니까 허주와 아까 친구와 이런 용가들이 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살이 끼고 어떤 파괴가 들고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지금 상황에 지금 어떤 빙의도 되고 또 술도 먹게 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자하고 제가 여기 국당에 들어와서 하게 될 거는 어떤 지금 먼저 제일 먼저 부정 들어온 것 삼신부정이 되었던 동토부정이 되었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이 들어온 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유창 씨한테 지금 같이 와 있는 친구나 그리고 아까 송 씨 가정에 그 아버지 형제자나 그리고 몽주로 같이 와 있는 그 태아령하고 같이 이렇게 천도를 할까 비니 테마를 할까 싶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유창 씨 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귀신이나 어떤 부정이나 뭔가 조상이나 타고 들었던 거는 물리면 돼. 우리 씨하고 송씨 우리 대주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가정은 지키기 힘들다 사실. 지금부터 부정 영적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홍씨 가정 유시 명당 안에 부영이자고 붙었고 하니까 우리 송씨 가정 안으로 애기들 점지하던 삼신년이 아니십니까? 삼신 할머니 송씨 가정에 이렇게 삼신 할머니 제일 먼저 들어선다. 네 이놈 오늘날에 어떤만한 새끼 저만한 새끼 그래 네 새끼인 줄 알았더냐? 첫아이 점지하고 말이다. 그래도 그나마 나았다. 저 아이한테 마음을 많이 줬단 말이다 본인이. 맞잖아. 근데 둘째를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무겁다. 뱄을 때도 무겁고 낳고 나서도 힘들었고 안 그랬나? 벌써 둘째 가져서도 낳아서도 시끄러웠다. 부부간에 짜부랑짜부랑 그때부터 대주가 사고치기 시작했다. 돈은 밖으로 갖다 내버리고 친구는 믿는데 마누라는 믿기 싫고. 그래서 이쪽 저쪽 우리 제일 작은 아이 가지고 낳고 나서 100일이 넘어서 1년이 되기 직전에 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 그때는 삥이 틀렸다. 아니가? 이 터주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술은 술대로 찾고 몸대로 아프고 대주는 대주대로 더 미쳐버리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날도 많고 돈은 돈대로 파괴가 나고 그래 하루에 쌀도 없이 물도 없이 아이들 어떻게 어찌 보면 가자값도 없이 그래 살았다. 근데 어떻게 이 술값을 했냐 이 말이야. 할머니 거기서 더 화가 난다고. 새끼들은 나자빠지는지도 모르고 아니가? 그냥 영적인 거 다 필요 없이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모노릇 했나? 한 것 같아? 그냥 놓기만 나았다. 그래서 그 자살한 친구 사자하고 같이 이래 들어서다 보니까 원앙상사로 죽고 싶나 저게 술 한 잔 먹으면은 근데 새끼도 몰라 왔잖아 유창아 내가 왔다 친구 왜서 내가 너하고 온 세월이 몇 년인데 친구야 친구야, 내가 왔다고. 네 나하고 술 많이 먹다, 아이가. 한 잔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까지 먹는다. 아침 돈 틀 때까지 먹는다, 아이가. 난 그게 좋아가지고. 너가 그게 좋아가지고. 내하고 딱지가 딱.
응. 술 친구는 하루밖에 없다, 내가. 아이, 싫다. 안 갈래? 어? 그 유청이 너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 죽자고. 어? 죽자고. 어, 친구야. 이도 살기 힘들다 하고, 사는 거 괴롭다 하고. 어? 맞잖아. 어. 그냥 같이 죽자고. 여기 가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내하고 이렇게 너도 나를 붙들고 있고, 나도 너를 붙들고 있고, 어? 내가 가면 너 이제 어떡하냐? 어? 핑계 댈 게 없었어. 너 내가 온 줄 알고 있었잖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느낌 주고 술 먹게 하고, 어? 죽자 하고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냥 모르는 척 했잖아, 네가 근데. 왔잖아. 어? 대답을 해라! 가! 안 가. 안 가! 응? 그리고 우리 여씨 가정에 이렇게 수살에 간, 어? 물에 간, 수살에 간 요원씨, 어? 내 짝지 아이가, 우리 애나 아이가, 우리 둘이가 여기서 도지 이렇게, 어? 사랑한다고, 응? 삐끼는 것도 내가 같이 삐끼고, 자. 아까 친구분은 선생님 몸에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어? 어? 지금 분리가 됐어요. 지금 삐지고 잠깐 춥죠, 몸이. 어? 요걸 잡아봐요. 어? 잡고 느낌이 오는 대로 지금 놀아볼게요. 어? 왔어? 누구야 너? 네, 안녕하세요. 매 들고. 화나? 짜증 났어 이제? 몸이 간질간질 건지럽지. 이거 오는 정신이 봐봐. 어, 청이 몸 봐봐. 어? 유청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낱낱이고 알아. 어떻게 오늘 계기 볼라 하는데 뭐라 해도 불안하지? 어? 왜 그러면은 어? 좀 더 불안한 거 숨기고 싶은 숨길 것 같나? 어? 이도 뭔지 모르게 오늘 코너에 몰린 것 같지? 어? 그래 유씨 가정에 고모 짠지 왕고모 짠지 그래 수사를 가고 어? 나도 살아 생전에 그래 사랑의 목을 메고 어? 돌아온다던 신랑인지 어? 남자친구인지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지 않고 어. 그래서 나가한테 남편이 나가고 나면은 어 괜시리 봄에 화가 나도 어 기다리게끔 하고 좀 와서 내 마음 알아주게끔 어 했던 너 아니가 맞지? 놀고 싶은 대로 몸으로 풀고 그래 가자. 그래 안 할 거니까 왜죠? 야 너는 어? 고모짜 아니잖아. 눈 희번덕거리는 너는 빠지고 옳다. 말 안 해줄 거야? 아, 귀찮아. 응. 나가면 줘. 나가면 줘. 어, 저라니까. 네가 언제 이런 거 입어 보겠어. 그치? 응? 아, 술 냄새야. 봐봐라. 네가 좋아하는 술 나왔다. 우리는. 한 가지 갖고 안 된다 얘가 또 섞어 먹어야지. 맞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먹고 어? 청이한테서 나오자. 어? 알았지? 술도 기분 좋을 때 먹어야지. 어? 좋은 거야. 어? 맞아. 니 죽을 때 이렇게 술 이빨 먹고 죽었잖아. 맨정신에 어? 죽는 것도 겁이 나서. 어? 니가 얼마나 겁쟁이고. 어? 죽는 것도 겁이 나서 술이 쫙끼 돼가지고 죽고. 맞잖아. 그러니까는 입만 대자. 입만 대야 되는. 응. 봐봐. 맛이 좋아요. 이제 기분 좀 풀렸나? 이제 내하고 좀 대화할 만하나? 네가 좋아하는 거 오늘 다 준비했다. 응? 그래 한 번만 먹어봐줘. 한 번 더. 자 입만 대라고. 응. 이제 밖에서 객사했다 아이가. 어? 자살했다 아이가. 그거 풀어주려고 내가 이봐라. 어? 이 길도 가져왔다.
누가 해주겠노? 너 집을 찾아간 들 일을 알아주소나. 어? 그래도 청이가 알아줄까 싶어서, 이런 날이 올까 싶어서 왔지. 어? 그래. 어? 자, 봐봐라. 어? 오늘 이것도 쌤이 한번 풀어줄게. 어? 말할 수 있도록, 말이 안 나오지. 말할 수 있도록 풀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 어떤 일. 예. 그래, 너도, 어, 살아생전에, 그래, 뭐, 그거 그렇게, 언니 되고, 한이 되고, 어, 니가 죽고 싶어서 죽었겠나, 어? 그래, 모르고 죽었지. 어, 누가 그래, 죽기 전에 술을 많이 먹으래? 어? 술 한 거 먹고 나니까, 내 정신 넘주고, 넘정신으로 있다 보니까, 사자한테 걸려서, 너도 모르고 목 메고 죽은 거잖아. 어? 그래. 어, 모르고 죽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청이한테 그러지 말고, 어? 오늘 길 열어줄 때 가자. 어? 알았지? 어? 그래서 이 옷 한 벌 받고, 어? 네.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어? 길문 열어줄 테니까 좋은 데로 가자. 알았지? 네. 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유청 씨 아까처럼. 네. 어? 알지? 그러면 줘! 엄마가 몰랐대. 혼자 많이 외로웠지? 응?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응? 혼자서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일로 와보자. 어? 아니, 힘들었어? 응? 그땐 엄마도 어리고, 어? 몰랐대. 어.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어?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어. 그지? 어? 그래서 오늘은 엄마 몸에서 갈 거야. 싹 닦아서 가고, 아빠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싹 닦아가고, 응? 애기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싹 닦아가고, 어? 제 엄마 몸에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몸 건질게 하고, 어? 가볍게 하고, 어? 몸 떨리게 하고 하는 거 다 걷어가자. 알았지? 네. 어? 그렇게 갈 거지? 네. 그럼, 얼마나 착한데. 자, 닦아갑시다. 괜찮아? 뱉어, 뱉어. 눈 뜨고, 오, 깊게, 오, 어. 내가 니 간 줄 알았지. 내가 니가 쏘는 줄 알아. 어, 그래, 응. 어, 누구세요? 할머니, 어? 할머니, 응. 할머니, 우리 유씨 가정에, 어? 유씨 가정에 잡아.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응. 하이, 오늘 내가 딱 숨어 있었는데. 안 볼 거야. 유씨 가정에, 어, 무당하는 할머니. 왜 그만큼 끌고 댕겨, 무당집에, 우리 청이. 무당 만들려고 그려?
어? 아, 정말. 어. 안 알아주니까 맞아요. 어. 아무도 이걸 몰라주니까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할머니 저 봐요. 어. 제가 옷 사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요 손녀 너무 아프대요. 오늘 잠시 풀어줄 테니까 그거도 닦고 가고 그 벌도 닦아 가고 어 오늘 원도 풀고 한도 풀고 어 그거를 풀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청이 몸에서 나옵시다. 손녀가 너무 힘들대. 이 옷 한 벌 받고 할머니 어 싹 닦아서 우리 청이 몸에서 나옵시다. 알았죠? 네 눈 뜨고 자 후. 우리 송씨 가정에 송씨 가정의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이 가고 밖에서 객사하시고 어 술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그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어 아까 그 청춘자는 갔어 이제 할아버지만 가면 돼 어 여기 와서 계속 술 먹이고 어 손자하고 장난치고 어 손자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 계속 노름하게 하고 돈에 꼽히게 하고 어 자 마음에 드셔요. 오늘 싹 닦아서 갑시다. 후 후 후 그 씨 이야기 들어봐봐. 저기 형제 청씨 집에 유씨 집에 어, 사촌 형제자가 누가 이래 일찍 갔는데 본인 직계가 되었든 어? 아버지 형제자가 되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직계가 되었든 어? 아빠 형제자 암으로 청춘에 갔지 좀 젊게 네. 머리가 많이 아팠어 본인 말이에 평소에 네. 어? 머리가 너무 아팠어? 어, 삼촌. 이제 갑시다. 하나, 둘, 셋. 후, 깊게 해. 이제 술 먹지 마라. 어? 그래서 오늘날에 송씨 가정의 유씨 명당으로 이렇게 조상가, 조상연가, 어? 친구, 어? 그리고 삼촌자, 할아버지자, 어? 그리고 목매고 자살한 친구, 어? 이렇게 혼신들은 오늘 풀고 가면 되는데 쌤하고 약속할 게 있어. 어? 앞으로 술을 먹지 마. 어? 이게 나아질 때까지는 아직 술 먹지 마라고 평생 먹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어 왜 내 정신 남주고 남정신이 딱 들 때부터 다시 타고든다 응? 오늘 이렇게 풀고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 어 너가 나 쓰고 싶으면 너부터 바뀌어 네가 술을 안 먹고 자제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엄마잖아 그지? 엄마의 자리에서 또 우뚝 서지 않으면 이 영가들은 다시 타고든다 넌 또 제자리로 또 돌아올 거야 그럼 그때는 이런 거 없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희가 바로 서야 되고 맞습니다. 어. 서희가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면 쌤 지켜줄 것이고 예. 어. 귀신들도 그 이상 못 갈 수 있도록 봉인을 시켜놓을 것이고 알았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례사에서도 풀어가고 성희하고 예. 뭔가 영가와 이렇게 연결돼 있는 끈도 끊어놓기도 하고 예. 할 테니까 풀고 갑시다.
선 없어도 송씨 가정의 유씨 명당이 삼신에서 삼신이라고 해요. 명 지키자고 이렇게 이 나라를 잡았고 명 지키는 가정 안에 이렇게 청춘의 일찍이 간 이건 청춘기를 말을 해. 청춘의 일찍이 뭐 객사를 했던 뭐 자살을 했던 이런 청춘 원한기들이 이렇게 동서남부 길문에 길을 막고 너희 집에 기운에 길을 막았다고 그래서 천없어도 이렇게 명 지키자고 했던 기운이고 이렇게 다 몰리고 나면 조금씩 쾌차를 할 것이고 그리고 백의정성 잘 들이래 해. 아니다 아니다 해도 기운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자꾸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힘든 걸 물어보고 하면서 기도 정성도 많이 드리고 계속해서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너는. 두 번. 그래 놓고 나면은 이건 조상도 되고 그 터에 터신에서 동토난 거는 걷어놓고 이렇게 동서남부 길문 열어서 이건 재수 깃발이라고 하는 거야. 소원 깃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쾌차할 수 있도록 이 가정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제일 눈앞에 보이는 살수 같은 거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나 조금 시일을 두고 점차점차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도 이사했을 때 어떤 동토나 아니면은 어떤 삼신에서 탈이 많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몸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제일 앞을 많이 보였던 상태였고요. 막상 굿당에 와서 시료를 시작을 하고 뚜껑을 열어다 보니까 조상이 왕래하면서 조상 어떤 조상 가리 상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상 가물이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 그 조상 끝에 다른 어떤 살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빙의 형상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그 조상과 어떤 분리 작업 안 그러면은 영가와 이렇게 이 사례자와 분리하는 작업에 집중을 했고 살수가 들어오는 거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풀고 시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씨 가정에 어떤 가정으로 윗대 많이 공을 들였던 공줄이라고 하죠. 공들였던 할머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낀 예감들은 많이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 같은 이렇게 신명이 와서 신을 부리자고 오신 신은 아니세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신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상 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 기운들을 조금 조금씩 벗겨가면서 시위를 두고 관리를 해준다면 굳이 신을 받지 않아도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가들은 우리가 풀고 가고 어떤 닦아가고 하면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일단 먼저 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더 나눠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 의지를 심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제대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못 잡았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술 끊고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해야 될 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신랑이랑 애들 위해서 그러고 싶어요.